세찬 장맛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들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내륙과 산지에서는 최고 100mm 이상, 동해안 지역은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축대의 붕괴나 산사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돌풍이 불거나 천둥번기가 치기도 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다시 한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영서 지역 21도 23도, 영동 지역은 19도에서 21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영서 지역 29도에서 31도, 영동 지역은 23도에서 26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미터로 매우 거세게 일겠고,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오늘 밤에 풍랑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더워지다가 주말에는 폭염이 찾아오겠고요. 이후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 지역에 비 소식이 또한번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